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바이두 자율주행차 현황에 대해서 뉴스가 나와서 한번 읽어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CX테크 매거진이고요. 바이두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무인 주행차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는 도로에서 무인 운전 차량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허가는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써니베일의 지정된 도로에서 안전요원 없이 3대 운전 차량으로 테스트해서 허가된 것이다. 써니베일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라고 하네요. 바이두는 2016년에 미국 주에서 안전요원과 함께 무인 운전 테스트를 허가받았던 적이 있다. 바이두는 웨이모, 누로, 쭉스, 크루즈와 선전의 본사가 있는 오토엑스에 이어 여섯 번째 무인 운전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 안전요원이 있을 경우 무인 운전차로 허가받은 회사가 전체 58개로 거대 테크 기업 애플과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것은 바이두가 보조 운전자 없이 완전 무인 운전으로 최근에 승인받은 것이다. 작년 12월 7일에 바이두는 바이두 아폴로 플랫폼으로 베이징 운송관리부로부터 완전 무인 도로주행 테스트를 허가받았습니다. 밑에 여기 허가받은 내용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12월 9일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네요. 작년 9월에 바이두 아폴로는 창사와 후난에서 무인 자동차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이두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조정장에서도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